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아요? 미영, 안녕. 아, 어두워요, 지금? 미소야, 안녕. 아,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반갑습니다. 조금 많이, 저기,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죠? 어깨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부항도 뜨고 주사도 맞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언제 드려야 되나 하다가 공연이 다시 재개가 되고 언젠가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힘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시 뵙고 언젠가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인사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아, 참, 네, 많이 걱정들 해주셨는데,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지고, 또 주사도 맞고, 네. 통증도 많이, 완화됐고요. 예. 네. 죄송해요. 걱정은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냥 답답한 마음에, 뭐. 저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또 저기 한번더 주사를 맞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아, 많이 아픈 거 아니고요. 그냥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통증이 어깨 쪽이랑 이 견갑골 쪽에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랑 주사치료 받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아, 걱정 아무튼 하게 해서 미안하고요. 그 사진 괜히 올렸나라고 솔직히 생각도 했는데 너무 많이 또 댓글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쉽게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지금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네요. 네, 공연계도 그렇고 뭐 공연계뿐만이 아니라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거의 재난이라고 봐도 그쵸, 재난이죠. 그래서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마 정말 다들 많이 지치고 엄청 답답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뭐 공연계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회사 다니신 분들도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네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짜 모두가 건강이 우선이에요. 네, 모두가 건강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이제 수칙들을 잘 지키고 또 지금은 서로 이제 진짜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쵸? 참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민수야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아,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상황도 상황인지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제가 또 어제 인스타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괜찮다는 인사와 함께 다 같이 조심하자는 말과 함께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그쵸. 오늘따라 좀, 제가, 그쵸. 예, 마음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 네네, 감사합니다. 빨래. 네. 우리 서로 아프지 말아요. 네, 저도 최대한, 조심하고, 또, 여러모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건강하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서로 많이 지치는 상황이지만 너무 많이 지치지 말고 꼭 건강하게 네,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들어와 주 계신데 너무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네. 아이, 참,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선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오늘이랑 내일 연습으로 오프를 했고요. 뭐, 일단 월요일 상황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의 수칙 그 다음에 그런 서로 간에 조심할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어쨌든 저희는 무대 쓸수 있을지 아니면 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보는 게 네,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바로바로 또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지금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네, 그 어깨 쪽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사도 맞고 여러분들이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참, 여러모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바래요, 그러길. 공연 취소는 아직 저희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당연히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공연 취소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일단은 관객분들의 건강이 저희 배우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우선이고. 그래야 서로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좋은 공연들을 보실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 위로받으실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저희는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파고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것 또한 본인이 건강했을 때, 서로가 건강했을 때 가능한 일이니까, 사실은 건강이 정말 최고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심각해지려고 라이브 방송을 킨건 아니지만, 또 이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제가 조금 어둡나 봐요. 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네, 최대한 밝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거 뭐 그냥 이제 물리치료 받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해요. 걱정 해주 이게요? 이게 반사판이 돼지고 있어요? 좀 하얘 보여요? 아, 기동아, 안녕. 그래요, 안 그래도 라방을 켜야겠다고, 아까 전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와야, 안녕. 라방을 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인스타 그 사진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빨리 라이브 방송을 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지나갈 거고, 다 같이 꼭 힘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 키게 됐어요. 진이 안녕. 반드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거고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와 서로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꼭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0견. 아, 그러니까요. 뭐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병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뭐, 걱정하실까봐, 뭐 되게, 말을 심각하게 할건 아니지만, 근육이 좀 다쳤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못 알아채고, 그냥 그 근육, 조금 손상된 거를, 아주 조금의 그거를 제가 방치시키고 조금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찾아온 건데, 네, 물리치료 받았고요. 또 한번 치료는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네,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그렇게 근육이 다쳐도, 이 속의 근육이 다치면 통증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무리를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확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고요. 겹나무에서, 지금 연습, 격한 액션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막 제지당하고 팔 꺾이고 뭐, 이제 맞고 뭐 이제 이런 씬은 있죠. 네. 근데 뭐 배우니까 사실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네, 몸을 쓰고 뭐 조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냥 제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안 좋았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게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제가 통증을 느끼자마자 병원을 간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근육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가니까, 네, 너무, 네, 걱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죄송하고, 예,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꼭 빨리 괜찮아질 겁니다. 네, 빨리 괜찮아질 거고, 뭐 직업의 특성상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뭐 이런 게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죄송하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 막 라이브 방송을 키기 전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서 조금 분위기를 좋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인사드린 게 낫겠다, 자연스럽게. 네, 해서. 네, 아, 음악이요. 요즘 책 읽는 거는 산년기란 책을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미스터 선샤인 음악을 주광아, 아이고. 그래서 네, 아, 뭐, 아, 질문이, 아, 그래서 책은 산년기란 책을 읽고 있고, 음악은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 음악을 다시 듣고 있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 음악 드라마 음악이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고 좋아져서 정말, 물론 그런지 한참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음악만 듣는데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녁은 목살 먹었어요, 목살. 네, 목살. 아, 너무 좋아요, 진짜도 너무 좋아. 아, 너의 모든 것.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연습 중이라서 사실은 넷플릭스를 잘못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금 그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저한테 스포를 안 하기 위해 굉장히 네,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네, 목살 먹었어요. 진경인가? 와! 네. 아, 진짜, 우리 다안 아파야 돼. 아, 그것 또한. 그것도 우리 또 진우 배우도 지금 들어가 있고, 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했던 6시 퇴근 진경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스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소중한 신진경 배우님도 아프면 안 돼요. 집, 지금, 사실 집조립이랑 그 드라마, 넷플릭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참. 안 그래도 꼭 그걸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아, 참,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은율 씨가 스포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응. 언젠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능이요. 예능은 네, 보는 게 요즘에는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보다가 이제 못 보고. 네, 어쨌든 연습을 하면서 네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네, 어쨌든 꼭쉴때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미니어처도. 네, 아,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고, 어깨랑 견갑 쪽에 조금 무리가 와서, 네, 물리치료랑 근육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지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치료 받으러 갑니다. 네.
아, 네. 그 책이, 책 제목이 이제 산년기라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영화요? 와, 영화. 영화는 진짜 너무 많아서 사실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참 뭘 봤더라. 추천 영화가 너무 많아서 사실. 아, 그책 보면서 격공하셨다고. 네네, 너무 좋은 내용이었죠. 맞아요.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쳐 보인다고요? 약간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조금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제가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근데 괜찮아요. 피곤하진 않고요. 몸이 뭐안 좋은 데는 전혀 없고, 네.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조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뭐 피곤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아, 네네, 감사해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다들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소리마. 어쨌든 오늘 라이브 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이 섬섬오르더라고요. 아, 네, 저번에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라이브를 키게 된 거고요. 오늘 뭐 이렇게 라이브 를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 끊겨요? 지금 끊겨요? 이거 지금 끊기나요? 끊겨요? 지금도? 네, 제 방이에요. 지금도 끊기나요? 아, 다시 돼요? 안 끊겨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인사를 드리고 끊겨요? 안 끊겨요. 네. 방이요. 이게 조명이 이거밖에 없어 지금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조만간 또 다시 또 좋은 날에 또 라이브를 켜도록 할게요. 네. 끊긴다고 해서 다시 라이브를 켰고요. 은주야, 많이 좋아졌어. 다음 주에 또 치료 받으러 가니까 많이 또 좋아질 것 같아. 어쨌든 인사를 드릴게요. 엄청 지금 많이 좀 지쳐 가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다들 힘
꼭 내셨으면 좋겠고, 잘 버텨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우리 꼭 다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공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많이 답답하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실 텐데,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영님 안녕하세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꼭 다시, 건강하게 뵙는 날,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얼굴이, 좀, 마음이 조금 반영이 돼서 약간 어두웠을 수도 있는데, 그점 죄송하고,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지나갈 거니까, 너무, 너무 많이 지치진 말아요. 네. 그리고, 꼭 웃으며, 볼수 있을 겁니다. 네. 반드시. 우리, 꼭, 진짜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제가 할 일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관객분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작품을 위해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 여러분과 배우들을,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연습, 뭘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무조건 건강해 주세요. 무조건 건강해 주시고, 네, 아까 지니가 빨래 마지막 대사를 해줬는데, 네, 우린 지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대사를 써줬는데, 너무 많이 지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했고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힘든 상황이 와도 꼭 반드시 지나갈 거라고 믿고, 우리 잘 흘려보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꼭 행복한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요,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괜찮고요. 컨디션 좋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있다가 좋은 날 만나요. 그러면 이제 곧 보자.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갈게요.